김일성, 주체 사상의 포문을 열다. 55년 12월. 김일성은 일당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체 사상을 주입하고자 했다. 외세에 의존하고 있는 소련파 연합파의 기세를 더욱 꺾어놓기 위함이었지. 때문에 김일성은 55년 12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혁명 사업은 조선의 형편에 맞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막스 레닌 사상을 그대로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 식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 사상의 시초였다. 밥을 먹는데 왼손으로 먹으면 어떻고, 오른손으로 먹으면 어떻습니까? 숟가락으로 먹으면 어떻고, 젓가락으로 먹으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선혁명도 소련식이면 어떻고, 중국식이면 또 어떻습니까? 이어서 소련파를 겨냥해 공격했다. 군인들의 휴양소 벽에 보면 조선의 풍경화는 걸려있지 않고 시베리아 초원의 그림이 걸려있질 않나. 학교에는 조선 시인의 초상화는 걸려있지 않고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초상화가 걸려있지 않나. 공공기관의 벽에는 조선의 3개년 계획표 대신에 소련의 5개년 계획표가 걸려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미국과의 평화공존을 주장한 일부 의견들도 철저히 무시됐다. 소련은 미제와 직접 전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공존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제와 직접 싸워서 엄청난 피를 본 우리 조선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스탈린 격화 발언, 56년 3월. 한국전쟁부터 1955년까지 근 5년 동안 김일성은 자신의 독재 권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고 우상화 작업과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었다. 기레, 익하면 되겠어. 하지만 1956년 터진 뜻하지 않은 일로 김일성은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을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빠지고 말았으니 그것은 바로 소련에서 터진 스탈린 격화운동이었다. 사건은 이러했다. 56년 3월 소련 전역과 전세계 공산권 대표단을 앞에 두고 전당대회가 열렸다. 이때 흐루쇼프는 뜬금없이 스탈린의 정책을 대차게 까고 나왔다. 앞으로 스탈린주의에서 벗어나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평화공존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대회장에는 기묘한 조짐이 흘렀다. 어? 그리고 점점 스탈린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더니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 숭배를 일삼는 스탈린은 용서받지 못할 최악의 독재자예요. 2차 대전은 스탈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스탈린이 있었음에도 이긴 것입니다. 스탈린은 천하의 악당이에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 헐? 이게 뭡니? 뜨아! 이때 연설을 듣다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후에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후르쇼프가 연설을 마치자 대회장의 분위기는 순간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하지만 짧은 정적이 지나가자 곧 사람들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윽고 대회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짝짝짝짝 짝짝짝짝 짝짝짝. 나도 모르겠어. 왠지 박수를 쳐야만 할것 같아. 사실 이날 후르쇼프의 연설 의도는 스탈린 개인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후르쇼프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탈린 지지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스탈린 세대로 회귀할까 두려워서라도 후르쇼프를 지지해야겠다는. 어쨌든 후르쇼프의 발언에 대중들이 크게 동조하고 나왔으니 후르쇼프는 소기의 목적을 이룬 셈이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스탈린 격하운동의 후유증, 공산권의 분열.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공산 세계 전역으로 자유와 해방의 분위기가 퍼지면서 폴란드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발발했는가 하면 스탈린의 교리는 틀렸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스탈린 비판으로 체포된 죄수들을 풀어줘라! 헝가리에서는 반공 시위로 격화됐다. 공산당 독재 체제는 물러가라! 바르샤바 조약 끼고 탈퇴하고 중립 노선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반공 시위만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깜짝 놀란 소련은 부랴부랴 강경 진압에 나섰다. 56년 11월의 일이다. 이게 웬 자다가 봉창 터지는 소리임? 탱크 1000대를 이끌고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로 쳐들어갔고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며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런데 동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게 뭐냐 해. 개인 숭배가 어쩌고 저쩌고. 뭐냐?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뭐라고? 독재자가 억하고 어째? 이미 스탈린을 모델로 독재 권력을 구축하고 개인 우상화 작업에 들어갔던 중국과 북한이었기에 후르쇼프의 발언은 그야말로 치명타와도 같았다. 때문에 중국은 소련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후르쇼프는 원칙을 망각한 수정주의자다. 심지어 중국은 소련을 주적으로까지 선포하고 나섰다. 소련은 미국보다도 위험한 세력이다. 북한도 기본적으로 중국과 입장이 같았다. 평화공존이니 수정주의니 그딴 소리 하지 말라오. 하지만 북한은 약소국인지라 소련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대놓고 소련을 까지는 못하니 주체사상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소련과 궤를 달리하게 된다. 앞으로 소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우리 식대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라오. 때문에 중국과 북한에서는 스탈린 격하 발언 이후 오히려 독재 권력이 강화되고 우상화 작업이 심화되는 등 반동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즉 똑같은 상황에서도 동유럽과 동아시아 공산국가들은 이처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어쩌면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서양과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동양의 사고가 이런 부분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스탈린 격하 발언으로 소련은 국격을 크게 상실하고 만다. 내부 정리하려다가 아시아 국가들은 이탈하고 동유럽들은 죄다 반항하고 있음. 이래가지고는 미국하고 제대로 맞짱뜨기가 어렵겠다는.